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이하고 잘 쉬고 돌아오나 싶었는데 간밤 발표됐던 경기 지표로 인해서 오늘 뉴욕 증시의 투심은 완전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8월 제조업 PMI가 47.1을 기록하면서 5개월째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여파가 생각 이상으로 증시에게는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직전 달이었던 7월보다는 소폭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구간에 있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관리연구소가 미국의 제조업 PMI 공개를 했는데 7월에 46.8에서 8월에는 47.1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체 경제에서 제조업은 10.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볍게만 볼 것은 아닌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ISM 조사위원장인 티모시 피오렐은 기업들이 높은 금리와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자본과 재고에 투자할 의향이 없어 수요가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 연준이 이달 17일에서 18일로 예정된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경우 장기간 침체 상태였던 제조업체에게는 활력이 되어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금리가 낮아지면 자동차나 주택 그리고 다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기업들의 대출과 투자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제조업 쪽에서는 지속적인 부담감을 안고 가는 모습이 나온 건데 동일하게 발표했던 S&P 글로벌의 PMI도 확인을 해보면 여전히 수축 국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S&P 글로벌의 8월 제조업 PMI도 47.9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해서는 뚝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듯 제조업황이 여전히 수축 국면에 머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난 8월 초에 나왔던 것만큼 오늘 미국 증시에서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오늘 국내 증시와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중요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9월 첫 거래일부터 좋지 않자 월가에서도 굉장히 강세론적인 입장을 펼쳤던 인사들이 다시 한번 약세와 관련된 입장을 보여주면서 9월 증시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데요. 앞서 이주영 기자와도 함께 확인을 해봤지만 대표적인 월가의 강세론자로 불리는 톰리 대표 같은 경우도 CNBC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증시 상황을 약간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 대비해서도 지수가 7%에서 많게는 1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예상치를 내놓은 건데요. 일단 지난 8월까지 올해 지수 나쁘지 않았습니다. 8개월 중 7개월 동안 지수가 상승을 해왔었는데 그러면서도 일단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9월에는 이 FOMC의 통화정책회의도 있고 또 미국 대선을 11월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긴장하는 상황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현재 증시 상황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하락이 나와줄 때 투자자들이 이를 매수의 기회로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덧붙이기도 했고요. 또 모건스탠리 쪽에서도 역시 향후 주식시장이 큰 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다소 회의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는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주식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지수 움직임 정도의 최소한의 수익만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만큼의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주던가 혹은 또 다른 통화정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주식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요. 9월 자체는 모두가 약하다를 논하고 있긴 하지만 모건스탠리는 향후 12개월까지도 부진할 수 있다라고 다소 더 비관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증시의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매일매일 점검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애플 측에서도 전해진 소식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함께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아이폰에 이제는 OLED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패널이었던 LCD 패널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 제품이 OLED로 바뀌게 되면서 국내에서 관련 수혜주들 찾기도 오늘 발빠르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일본 회사에서 만들었던 LCD를 아이폰에 주로 사용을 해왔었죠. 일본의 샤프와 재팬 디스플레이의 LCD가 지금까지는 애플의 이
화면 패널에는 주로 사용이 돼 왔었는데 최근에는 아이폰 SE용 LCD만 일본 측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스마트폰에는 OLED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은 내년부터 만들어지는 아이폰에는 모두 OLED를 탑재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2017년에 공개했던 아이폰 X에 처음으로 애플이 OLED 패널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든 패널에 이 OLED가 들어간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 애플의 OLED의 점유율을 확인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50%, LG 디스플레이가 30%, 그리고 중국 쪽의 BOE 테크놀로지가 2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오늘 주가 자체는 다른 빅테크와 마찬가지로 부진했습니다. 2.7%대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 이 소식으로 국내장에서는 수혜주들이 나와줄 수 있을지 잠시 후 7시에 이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확인을 해봤던 소식인데 오늘도 추가 소식이 전해진 만큼 다시금 복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가 지난 8월에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죠. 전달 대비해서 3% 증가하면서 나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오는 2025년부터 중국에서 모델 Y의 6인승 버전도 생산한다라는 소식을 추가적으로 전해왔습니다. 모델 Y 버전은 테슬라 안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베스트셀러 모델인데 사실 이 신작과 신차 출시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또 동시에 보이기도 했었죠. 이렇게 신차 모델이 없었던 모델 Y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차량 판매 증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듯 새로운 버전을 추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현재 상황에서 조금 초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큰손 투자자가 앞으로 6개월 안에 테슬라가 특별한 비전을 내놓지 않으면 보유 지분을 전부 내다 팔 것이다 라고 경고했기 때문이죠. 테슬라의 큰손 투자자인 로스버거 와사키 웰스의 공동 설립자는 본인이 보기에는 테슬라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테슬라의 주식 공정 가치는 한 주당 $180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일인 지난달에 종가 대비해서도 16% 정도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버는 남은 6개월 안에 테슬라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할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고요. 급한 대로 테슬라는 다음 달 중순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로봇택시를 드디어 공개합니다. 여러 차례 밀려왔는데 일단은 10월 10일 LA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는데 새로운 로봇택시 공개와 함께 이러한 우려감들을 싹 잠재울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뚜렷한 상승 기조는 나오지 않았지만 뉴욕 증시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다고 큰 폭의 낙폭을 이어가진 않았는데요. 0.9%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5만 7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케이스33의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9월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봐도 괜찮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이 과거 10월부터 또 4월에 걸쳐서 가장 강력한 성과를 나타냈던 것을 기억을 해보면 오히려 9월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현물 전략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로 10월 초에 매수해서 4월에 매도하는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1,400% 이상의 수익을 올려왔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잘 기억을 해보면 이번 9월에 보여주는 비트코인의 약세 흐름 또 하나의 투자 기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시간이었습니다.